네, 오늘은 히트베드 조립하는 거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요. 하기 전에 추천받은 이제 고네이얼 실리콘, 이걸 뭐라고 하지? 서포터를 검사하다 보니 약간 문제가 있는 거를 찾았습니다. 원래는 요 베어링을 쓰게 돼 있거든요. 근데 요 고무가 좋다고 해서 이 자재를 샀는데 고무만 쓸 겁니다. 문제가 요 키리가미 배드 요 센터에 홀이 정확하게 안 맞아요. 이 커넥터 때문에 이게 잘안 맞습니다. 센터가 어긋나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여기 안쪽에 여기도 안 맞아요. 여기가 이렇게 보면 들어는 가는데 요 홀이 저 밑에 이 조립 볼트랑 위치가 안 맞습니다. 그래서 결국 맞는 거는 여기 왼쪽 구석에 있는 여기 위치 하나거든요.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쪽은 커넥터 때문에 얘가 안 먹고 오른쪽은 이 플라스틱 사출물, 그냥 케이블 작업하는 곳인데, 이게 이 고열 실리콘이 이게 두께가 얇은 게 있는지 모르겠네요. 저는 일단은 눈에 보이는 걸 샀는데, 얘가 이 볼트 홀이랑 위치가 맞지 않는다는 걸 발견했습니다. 그래서 혹시 보론 0.2R1 버전에서 이거 설치하실 분들은 조금, 네. 요 파트를 빼던가, 요 부품, 이 케이블 모아주는 이 파트를 빼던가, 그래야 할것 같고, 얘는 커넥터를, 지금 이게 LED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인데, 좀 애매하네요. 그렇다고 얘를 깎으면 또 모양이 틀어질 것 같고,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우선은 요 고열 서포터즈는 못 쓰고 스프링으로 가야 된다. 일단 스프링 써야 될것 같고요. 하고 기타 약간의 다른 문제라기보다는 좀 애매한 게 있는데, 이게 히트베드 알루미늄 판이거든요. 여기에 자석 베드 붙이고 그 위에 탈부착 철판을 붙이는 구조인 걸로 보이는데요. 여기에 이제 볼트 탭이 있습니다. 볼트 탭이 총 3군데예요. 위에, 아래, 여기 옆에. 여기에 보이는 이긴 볼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얘를 잘라야 됩니다. 여기 끝 부분을. 물론 사용 안 하는 공간일 수도 있고 여기가 구멍이 나도 이 스틸판이 이렇게 완전 덮는 구조이기 때문에 걔가 노출이 안될 수도 있긴 합니다만, 뭔가 좀2% 부족한 상황? 지금 가장 좋은 건 여기에 미리 볼트를 조립한 상태로 결합을 하는 겁니다. 뭐 그렇게 하면은 조립을 할 수가 있는데, 이제 그렇게 되면 패드가 부착을 하면 띄기는 어렵잖아요? 구멍을 다시 나중에 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. 여기를 잘라내야, 여기 홀 포지션을 잘라내야 되는데,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네요. 그거를 어떻게 할지 결정한 다음에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.